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대학 기숙사가 적자가 쌓인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숙사비를 올리는가 하면 운영비를 아끼려고 정수기까지 없애는 곳도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숙사 앞에 부당한 운영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대학 기숙사는 민간 기업이 건설 자금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댄 경기라이프가 2학기 개강을 며칠 앞두고 학생들에게 황당한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숙사에서 제공하던 정수기와 무인 택배 서비스를 중단하고 겨울 난방 온도를 22도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21층이나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물 하나 먹으려고 그 1층에 있는 편의점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기숙사비도 기존 할인 제도까지 없애 일방적으로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모님께서도 반 학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좋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운영업체는 기숙사를 지은 뒤 5년간 해마다 적자가 수억 원씩 쌓여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학생과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 4억에는 적자는 감소하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놓은 거죠. 근데 최근 한계까지 지금 올려서. 서강대에서도 민자 기숙사가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일부 민자 기숙사의 이속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